근육질 몸매가 영화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신데 얼마나 운동을 하시면 그렇게 근육질 몸매를 좀 만들 수 있는지. Graphic novel that Neil gave to me, there were pictures of the Max character and what he wanted him to look like. That's obviously not how I normally look. So I went to the gym for about 4 hours a day with a really good trainer, put on a lot of muscle and basically went on a diet for a number of months and didn't eat any of the food that I love to eat. Matt, do you remember me? I can't even see you. At the airport yesterday, I gave you some present. Yes. Remember me? 자, 어제 맷 대머신을 만들어 제가 공항에 직접 갔었습니다. 기프트 포유. 자,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자,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센스 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안내판입니다. 네,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시답니다. Yeah. 네. You gave? 아, you 갖고 있어요? You 갖고 있어요? 네, 가지고 계시대요. 네.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를 하셨어요. 한국 팬들 만나면 귀요미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없는데 저한테 주셨으면 은근 부러우셨나 봐요. 다음에 샬토시 선물도 준비할게요. 네, 태만 씨 이제 한국에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한국어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 번은 봤을 이 헬멧 아시죠? 점핑! 예! 에브리바디! 초등학생 아저씨 외국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트렌드 모르는 당신 열풍 취재해요! 헬멧을 장착하고 가요계에 불시착한 다섯 명의 4차원 소녀들! 트레이닝 위에 치마를 입어줘야 패션의 완성이라는 진격의 걸그룹 크레용파! 불과 1년 전에 데뷔한 신인 아이돌인데요. 지금 크레용팝 열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재밌고 통통 튀는 안무와 중독성 강한 가사에 매료된 대한민국.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월드스타 사인을 이을 K-POP 스타로 크레용팝을 지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입니다. 실제로 인기를 좀 느끼고 있나요? 어때요? 요즘에 막 커버 영상이나 네. 또 팬분들께서 응원 소리 들으면은 네.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신인 아이돌에게 이례적인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대세 야구장을 들어다녔다. 장소, 부문, 직업, 불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핑 댄스. 국민 댄스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레용팝의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모자 쓰고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컨셉 자체가 다르고 특이하니까 코믹 댄스 막 그런 것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또 귀엽게 춤추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죠. 지금껏 없었던 신선한 컨셉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트레인복이 저희 마크였어요. 네. 크레용팝은 트레인복 아이돌이다 이렇게 마크가 붙여 있었는데 네. 너무 걸그룹스럽지 않다고 네. 또 대표님께서 치마를 입혀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트레인복 바지에 네? 치마를 이렇게 걸쳐서 입었습니다. 나름 발전을 해서 저희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헬멧은요?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아양이 아이디어를 네. 냈어요. 네. 저희 빠빠빠 노래 처음에 네. 노래를 들었는데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독수리 오자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헬멧이 딱 떠올랐어요. 자, 요즘 대세라는 보도가 됐고요. 오기통 춤입니다. 줄을 지어 춤추는 모습이 엔진 피스톤의 움직임을 닮았다 해서 일명 직렬 오기통 댄스.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은? 팬분들께서 저희는 왜? 몰랐어요. 직렬 오기통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럼 본인들은 무슨 안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에 지었었어요? 널뛰기, 두더지 점핑춤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네. 그럼 안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네, 네 같이 했는데 점핑춤에는 원래 손이 없었어요. 그냥 점핑이었어요? 네, 네 그냥 점핑이었어요.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힘도 들고 근데 팔을 추가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렬 오기통춤이 탄생했습니다. 각종 방송과 스타들도 그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요. 헬멧 자가 슬픈 김구라 씨의 드라용팝. 드라마 촬영장에서 배우 류지영 씨도 동료 배우들과 점핑 대열에 합류했고요. 요즘 대세 샘 해밍턴 씨도 삼촌 팬 인증. 격렬한 안무를 선보인 영화 배우 유아인 씨까지. 여러분 이 우렁찬 함성 한번 들어보세요.
크레용팝이 가는 곳에 곧 불이 켜 있다. 크레용팝을 지키는 아저씨 일명 팝저씨라고 하는데요.